우리 엄마는 병원 신세를 좀 져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가는 거 없죠? 예. 네. 네, 병원 신세를 좀 져야 된다는 소리부터 나와요. 언제부터?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에 검사 있으면 꼭 하세요. 본인이 지금까지 눈을 쳐다보니까 내가 눈물 달려고 하거든. 눈이 차가워서 눈물이 줄줄줄줄 잘 나요. 네. 그러니까 병원 치료 해야 돼.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요. 아, 물론 네. 살면서 힘들어서 눈물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도 힘들었어, 그죠? 편안하게 살지는 못했는데 내 맘대로 살았다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했어요. 뭐 크게 호사를 누리고 산 건 아니어도 나 편하게 살았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엄마 눈을 쳐다보는데 내가 눈물 나려고 해. 그러니까 눈 치료 하셔야 돼요. 아, 그거는 계속 병원 다녔어요. 네. 그리고 뭔가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들어가요. 근데 눈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금방 고쳐질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올해 후반부터 내년 초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게 들어와요. 근데 명이 단축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하는 거. 그런데 병원 신세는 좀 져야 된다는 게 며칠을 입원을 하든 뭐 이럴 거는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건 보면은 엄마가 이걸 외로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인연을 두고도 엄마는 고민을 하라 했거든요. 내 가족이든 밖에 인연이든 사람이든 항상 인연에 고비가 들어와 사주에. 구설도 따르고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뭔가가 오해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항상 인연이 별로... 그러니까 인연... 좋지가 않잖아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제 인연은? 외로움도 들어와 있지만 너무 외로운... 네, 내 가족이든 주변의 동료든 항상 외롭어요. 네, 인연이든 지금 혼자 있지 않아요? 예. 네.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인연에 대한 내 사주에 들어있다고 외로움, 고비 외로움이? 이런 게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울질을 해? 저울질부터 해요. 그러니까 간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막 이때까지는 사람하고 그냥 막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만났는데 이제 이 나이에 뭐 마음 가는 대로 만났으면 안 되잖아요. 나 오를 생각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저울질이 없어.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저울질도 심하고 그리고 엄마는 하고 싶은 네. 말을 하는 분이거든요. 네, 너무 똑바른 말. 소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엄마가 융화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남자 안 맞는 것도 아닌데요. 이까지 남자는 뭐 있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맘 같지 않아. 엄마한테 다 뭐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 그래서 이제는 남자 아무나 안 만나려고. 그래서 엄마가 마음도 주고 돈도 쓸 거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너를 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없어? 네. 그럼 아예 안 만나는 게 낫지 남자를. 근데 또 그건 싫잖아요. 외롭잖아. 외로워도 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움 안 주는 사람 만나고 싶진 않아요. 도움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엄마? 그래도 솔직히 뭐 물질 경제적인 거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자 혼자 살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좀 도와주면 같이 뭐 저것도 되면서 좀 우리 엄마가 보면 예. 큰 돈을 바라는 분도 아니에요. 예. 마음도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정 그렇지. 나누고 내가 조금 힘들 때 요거 먼저 써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를 원한단 예.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사주가 보면은 내가 리더하고 이끌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인데 남자가 뭔가 주기를 바라면은요 그런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사주대로 인연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사주에 보면 백년 부부가 없으라 하는 사주예요. 남편이 있었어도 먼저 죽게 되던가 이혼을 하던가 떨어져서 살던가 이런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사주를 이렇게 타고 났는데 난 남편한테 도움받고 좋게만 살고 싶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사람을 고를 때에 엄마가 똑바로 봐야 돼. 죄송합니다. 네. 무음에 넣으세요. 예. 그래서 엄마가 사람을 고를 때 만날 때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 강한 사람을 골라요. 남자다운 사람. 내 말만 잘 들을 사람을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남자다운 사람을 보는데 근데 또 돈은 안 써. 하는 행세는 남자다웠는데 그죠? 괜찮다 남자답다 해서 뭔가 도움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찌질이 궁상이네. 이건 뭐 나한테 빈대처럼 붙으려고 하네. 허우대 멀쩡하고 성향은 남자 같은데 뭐 저런 놈들만 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또 빨리 못 놔요. 정이 많거든. 그래도 만나보고 치컷 정들고 속상하고 나면 엄마가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부터는 그럼 바꾸세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만나보고 남자다운 사람 보지 말고요. 인물 보지 말고. 직장도 너무 뛰어난 사람 오지 않아요. 좋은 사람. 큰 돈을 버는 사람 엄마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 적당한 직장 생활을 하든 안정적인 사람을 보는데, 키도 보지 말고, 얼굴도 보지 그리고 말고. 싹을 안 네. 보고 한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좀잘 돼갈라 하는데 네. 그 사람하고 인연이 아닌지 그 사람하고도 그냥 시작하기 전에 그냥 솔직히 쫑이 났어 사실은. 왜냐하면 엄마가 또 너무 강해요. 아니요,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엄마 성향이 보면 그렇고, 말하는 데서도 보면 그렇고, 너무 강해요, 엄마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가 볼때 엄마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왜? 뭔가가 이렇게 연결해준 사람이? 연결해준 사람이 제가 아니라 볼 때는, 제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뭐 저거 남자가 엄마를 볼 때도 내 여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엄마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아니 눈이 있는 거예요. 여분이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잘해보려고 마음은 그랬는데, 사실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인연을 만나든, 인물을 떠나서, 그죠? 직업을 떠나서도, 이상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게 마음이? 심장이 뛰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엄마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도 바꿔야 되고, 엄마 운기로 보면 61부터는 바뀌어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혼자 있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혼자 있진 않아 보여요. 내년에 또 누굴 혼자 만나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만나세요. 만나보고, 겪어보고, 엄마도 뭔가 따듬어 줘야지 진짜 인연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일적인 면으로 봐도 크게 뭐 변동을 해야 되거나 꼭 옮겨야 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아, 않거든요. 일이요? 네. 그렇지, 안 그래도 일 그게 궁금해서 나는 이 가게를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네. 좀 오는 게 없고 지금은 변동 싶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냥 그더 자리에 투자 있는 게. 안 하고 변동 안 하고 확장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내후년부터 엄마가 운기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려면 네, 바꾸고 조금 더 넓히고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도 보면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재미가 없는 게 외로워서 그래. 엄마 옆에 왜 진짜 아무도 없어. 자식도 안 보이고 뭐 가족 형제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여요? 네. 같이 살아요? 아니요, 다 아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나가서 예, 네, 살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있는데, 아 물론 연락은 하겠죠. 근데 그렇죠. 애틋한 게 없어 보여.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됐어? 제가요? 예. 네. 엄마 나름 헌신하고 한다고 하고 네. 잘했거든요. 근데 잘 했는데, 강함이 너무 뚜렷해요, 엄마가. 그리고 자식들하고 원수진건은 아니잖아요. 예, 네, 그쵸. 그거는 아닌데, 자주 이렇게 왕래가 있고 엄청 애틋하고 이게 아니라, 실장님이, 힘드니까 서울에 예. 네. 살고 힘드니까 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오지 말고 또 쉬어라 각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외로운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돼서 자주 만나고 이러면 그렇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로운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엄마 옆에는 남자가 있어야 되겠다. 남자로 인해서 늘 외롭다. 자식은 그래도 힘들든 어쨌든 있는 자식이고 내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시려면은 엄마가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보는 눈도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만나고 겪고 지나가세요. 안 만나지 뭐, 혼자 있지 뭐, 하지 마시고,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잖아, 엄마도. 옛날에 만났던 사람 다시 오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다시 거예요? 아니 다시 올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요. 사람은 있어도 그건 그러니까 내안 자식 만날 거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특별히 고칠 거라고 해야 되나, 흠이라거나, 되게 나쁜 건 없어요. 이거는 내 사주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남자를 그게 잘 되나? 끌어안고 안아줄 수 있고 엄마가 돈 써야 돼요. 돈 써가면서까지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요즘 능력 있는 여자가 인기예요. 내가 능력이 그때 있어서 제가 능력이 차라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 능력을 없는데 키우시면 돼요. 장사를 더 잘하시고 돈더 버시고 그래서 내가 주면 돼요. 그것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중간해요, 솔직히, 예, 엄마가. 막 이거 정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그 몰라 너무 이렇게 그냥 내 남자를 옆에다 끼고 의지하고 살고 싶으면 엄마가 돈 써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 자체를 하지 자체를 마세요. 밥나 내가 먹을 도와줄 사람 때, 없다. 밥 먹을 때너한번 사고 나한번 사고 이 정도면 되면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뭐 생각하고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것도 그런 생각하고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왜 미친 짓이에요? 그 뭐하러 내가 뭐하러 일단 도움도 안 되는데 꼭 뭐. 도움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인연을 만날 때 도움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고 내 외로움을 위로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려고 만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있지만 그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도움받고 싶고 뭔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줄 수 있다 생각해야 되고 근데 아닌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생각 자체가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엄마도 스스로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만나야지 누가 처음부터 나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고 누가 만나겠어요. 좋아지고 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면은 정말 나를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사랑스러워지세요. 정말 사랑하게끔 사랑스러워지세요. 남자한테 말하는 거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엄마가 마음을 쓰세요. 마음을 퍼주시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맞아. 나는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하고 그러면서 도움은 받고 싶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엄마가 억울해서 그래. 서러워서 그래.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지금은 어차피 살 거 아니잖아요. 도움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만나세요. 그냥 친구, 내 외로움 달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보면 61세 지나고 나면요 좋은 인연 들어와요. 엄마가 아직까지 이렇게 겪고 지나갈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도 큰 변동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엄마가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말은 안 만나야지 뭐 만나지 말지 뭐 이러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세요 그냥. 솔직히 만나고 싶은 생각 없다니까요, 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네, 없어요. 근데 좀 전에는 도움 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도움 되는 사람 만나지 안 그러면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나지 마요. 그럼 만나지 마요, 그러면. 남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만나든 안 만나든 실령님이 보실 때는 남자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엄마가 많은 힘이 되겠고 돈도 더 벌 수 있겠고 아. 그게 되겠구나 해서 그런... 누군가가 또 인연이 안 들어오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날 거예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날 거니까 편하게 만나시라는 거예요. 꼭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겪고 지나가시고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인연,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연, 마음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직까지 큰 발전이 없고 크게 변동이 없는 시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만나든 말든 엄마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다. 또 만날 거다. 아, 명함 가지고 가세요. 다음에 누구 만나면 궁합 보러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있게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확 잘 될 수도 없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없고 엄마가 잠 안 자면서 정말 뭔가를 새로 뭔가를 한다거나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투잡, 지금 투잡 뛰면서 했었는데 지금 안 할 거잖아요. 지금은 막 힘이 솔직히 그렇죠, 못해. 안 돼서 제가 못해요. 못하고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그렇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렇게 간다. 좀 쉬어간다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뭐 가게를 옮기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네, 계속. 어차피 지금 옮기려고 해도 안 돼요. 어차피 못 옮겨요. 그래서 내 몸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런 시기라고 보세요.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 내년까지. 내년까지 나를 관리하고 가꾸고 치료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엄마는 병원 신세 져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이 말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에 너무 옛날에 아둥바둥도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일했다면 투잡도 하고 했다면서요. 그러니 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주세요. 내 몸을 조금 쉬어주세요. 마음도 쉬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2년 뒤에는 엄마 인생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운기도 바뀌고. 너무 좋아 하여튼. 네? 일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죠. 근데 또 엄마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버는 건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답답, 늘 답답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2년이라는 시간이요.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햇빛이 짠하듯이 이게 없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친구라도 만나시고 누구라도 만나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 뭐 답답하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도 쉬지도 않고 그냥 가게 나가면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좋으니까 그래서 네네. 맨날 그렇게 가게를 나가요 저는. 네, 지금도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엄마 일을 안 하고는 못 산다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게 손님도 만나고 뭐 데이트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건강관리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크게 나쁘거나 크게 뭐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관리하는 시간을 주세요. 관리를 하라면 뭐 그냥 뭐 운동도 하시고 치료할 때 치료도 하시고 뭐 가꾸는 것도 하시고 큰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어차피 큰 돈은 못 드리잖아요. 근데 소개가 들어오겠는데 남자 소개가요? 네, 소개가 들어와요. 엄마 분명히 안 만난다 이제 만날 거야. 노세요. 즐기고 노세요. 솔직히 안 놀아봤다고 내가 못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솔직히 다 하고는 살았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하는 만큼 돈은 안 빌려서 그렇지. 네. 그래서 단 지금도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만나세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네. 그래서 오, 단 내 같이 팔자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단 남자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없으면 혼자 있지 뭐도 하지 말고 그냥 만나시라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시기는. 그러면은 뭐 크게 나쁜 일은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뭐 61살 때가 잘 된다는데도 네. 그때도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남자랑 인연을 이렇게 법적으로 인연을 맺지 말고 그냥 만나라 이거잖아 그죠? 그쵸. 근데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요. 65세 이후가 되면은요, 한 가정을 꾸리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65세가 되면요? 네. 그러니, 그때까지가 엄마가 뭔가를, 엄마가 원석이었으면 이게 따듬어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투는 어떻게 해야지? 제 말투가 정말 막. 아, 엄마는. 원하세요? 엄마는 데이트할 때든 뭐든 이렇게 애교도 있어요. 굉장히 밝고 웃기도 잘하고 애교도 있다가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툭툭 뱉어버리거든요. 그거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한테 비수가 꽂혀. 엄마는 똑바로 말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비수가 꽂혀요. 그러니까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긋나긋 이왕이면 조금 돌려서 예쁘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하는 솜씨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너무 직선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는 눈매가 강하거든요. 지금 눈도 굉장히 크시고 콧대도 있으시고 이목구비가 보면 되게 뚜렷해요. 근데 눈썹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걸 잘라내는데 여기 잘라내고 반연골을 하세요. 연골을 반연골에서 해서 거의 이렇게 일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그죠. 가게 해서 그것만 해도 엄마가 관상에서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상대가 엄마를 볼 때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엄마는 이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있고 뚜렷하고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여기 눈썹에서 많이 그래. 속내는 여린 사람인데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고 한데 이 인상에서 그게 있어요. 성향도 있고 그러니 요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반영골. 그거부터 변동을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근데 코 솔직히 다 코에서 복이 온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코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상이 또 있죠. 코가 돌창포라서 복이,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복이 다 세는 거가 아닌가 싶어서 그죠. 코를 그런데 엄마가 성형을 뭔가 어떻게 하기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코 성형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산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콧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코끝이 이렇게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원래 생긴 그게 자체가 그게 많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코볼 축소를 좀 하세요 차라리. 아 요렇게? 네네네. 그러면 훨씬 나아요. 완전히 이게 아니라 아, 네. 약간이라도 축소를 요런 수술 여기 입술이 좀 얇으니까 요렇게 좀 입술 좀 그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요 그죠? 네네. 요것도 하고 코도 하고 코볼 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